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스케줄을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첫 소식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최고의 믿음의 스케줄, 바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회 소식을 강유희 기자가 전합니다. 부활절 예배가 드려진 4월 5일 주일 저녁,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기도회는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스케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가로막힌 죄를 해결하고 응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만큼 중요한 작정 기도회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정 기도회는 이 작정 기도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작정하신 기간이고 또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는 작정한 그 기도 기간 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모든 영육간의 문제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묶어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또 한국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더 나아가서 열방 구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작정기도에 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것이고 또한 예수가 흘린 피의 공로로 아버지와 나의 가로막힌 것이 해결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시마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먼저 회개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집중해야 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금식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는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는 잡념을 없앱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는 것을 방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회개와 빌바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삶의 일순위를 기도해 둔다면 모든 것이 주 뜻 안에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YBS 뉴스 강유희입니다. 100년 전 충남 공주에서 일어났던 부흥대성회를 재현하고 공주 지역의 영적 대변혁을 위한 어게인 부흥성회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장선아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전 목사 초청 어게인 부흥 충청 연합 대성회가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주를 포함한 충청 인근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성회 첫날부터 말씀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며 모였습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쓰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한 죄, 성령의 불이나 기름 같은 비인격적 물질로 여긴 죄 등을 지적하며 성령을 내 안에 잘 모시고 마음껏 나를 장악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적 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지키는 것에 힘써야 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혼합주의, 현실주의, 인본주의와 타협하며 육신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죄를 뜨거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또한 여러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돈의 유혹 등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알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다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냥 말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해결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보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으며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초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을 같이 하며 거룩한 사역에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YBS 뉴스 장선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의 고난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린 고난주간 부흥성회 소식을 김보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난주간 부흥성회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연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성회 첫날부터 윤석전 담임 목사는 마귀의 괴계에 속아 육의 생각대로 짓고 있는 죄를 낱낱이 지적해 회개하라고 선포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가 이 죄를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새 법인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을 허락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고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고통과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을 부인하고 마귀의 특성을 갖고 살았던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가장 아픈 것은 내 영혼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갈망하는 요청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며 세상의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김보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받으셨나요? 비교적 최근에 전도받아 정착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박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사에 치여 복음은 저만치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겐 참 미련해 보이는 전도에 마음을 연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다가 영어 스터디로 그 시험 관련돼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좀 거부감이 좀 많이 들었는데 영어만 배우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맨 처음에는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거부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안 간다고 강경하게 안 간다고 했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면해 주시면서 가자고 하면서 노량진 수험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밥 사주시고 막 위로해 주시고 할 때 아 그래 한 번쯤은 가줘도 되겠다. 그 사람을 전도한 담당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 교회에 갑자기 왜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직분자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계속 권면하면서 기도로 계속하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부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로 수험생들의 피로를 풀어주겠다고 시작된 베데스다 마사지 전도를 통해 교회 나온 자매도 있습니다. 여기 직장 구하려고 서울 노량진에 와서 이제 길 가다가 교회 한번 다녀보겠냐고 베데스다라는 마사지가 있는데 한번 와서 받아보지 않겠느냐. 굉장히 몇 달 동안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 분이 꾸준히 섬겨주셨거든요.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마음의 문을 충분히 열고 관계가 되었을 때 복음이 수용돼야지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 나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믿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뭐 토요일날 업무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교회에 가겠다. 이제 심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더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관계의 문을 더 빨리 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계획을 가지고 꼭 전도해야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꼭 전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굳어진 몸을 풀고 스트레스 해소하기엔 운동만 한 게 없는데요.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밥 한 끼 먹다 보면 어느새 마음 열고 대화하기가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전단지를 보고 르포츠 전도축제를 통해서 운동하면서 이제 마음 열리고 해가지고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전도를 채워야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그 사람의 영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 보기보다는 이제 그 영혼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이제 사람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영혼을 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있거든요. 전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돌아봐 준다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진심은 통하게 마련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도에 나서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박선영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윤석전 담임 목사는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와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인류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 소유로 믿는 축복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연합 600여 명이 부활절 찬양 페스티벌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찬양제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과 주의 기도까지 10개의 곡들이 찬양대의 합창과 오케스트라와 하모니를 이루며 연주될 때 스토리를 담은 영상까지 한데 어우러져 성전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 깊이 울리는 찬양의 은혜 받은 모든 성도가 끊이지 않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총력 전도주의를 앞두고 남전도회는 전도 동료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남전도회 행사실 회원은 군대 소재의 스킷 드라마 연쇄거탑을 통해 다양한 전도 방법을 소개하고 영혼 구령에 목숨을 걸고 청년처럼 패기 있게 전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또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기세등등한 군인과 같이 멸공의 횃불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전도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이영근 담당 목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남전도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남전도회 회원 모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주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됐습니다. 목회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화요일 저녁 강사로 나선 윤석전 목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며 4시간 동안 애절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목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전도와 기도에 전념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목회자들은 눈물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심정으로 목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및 임의용 행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목양센터 2층 중보기도실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민 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교회 법률 세무상담국이 매주 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정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는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으셨다면 전도에 매진해 얼마 남지 않은 4월 26일 이웃초청주일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계속되는 국내외 사역과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